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그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은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증죄만 이제 인정을 하고 예,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투명 인간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 쪽에 무게를 실은 판결인 거죠. 그 뭐, 근데 정치인들이야. 어차피 뭐 이 사건이 완전한 순수한 형사 사건이 아니고 약간 정치 정석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모든 판결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법조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가급적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이걸 돌려보면 핀셋 판결에서 조윤선, 야, 이거 남편이 저렇게 우는데 불쌍하지 않냐? 봐줘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어제 판결 내용을 보시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법원이 비판합니다. 특히 그 총 책임자인 김기춘 실장의 잘못을 정말 추상 같은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서 모든 사람, 더군다나 김상류 전 교육부장 특검도 아 이건 뭐 불구속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법정 구속까지 했거든요. 예. 그 와중에서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혐의가 없다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법원이 굉장히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으나 앞서 이제 소종석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 책임자, 솔직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저기 심종식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동철 전 비서관과 김기춘 전 이 라인에서 작성됐다라는 건 정치권에 다 퍼져있던 사실이거든요. 그 실무총 책임자인 신동철 전 비서관이 다 김기춘 실장과 보고하고 지시가 있었다는 건 모든 것을 진술했으나 조윤선 장관한테 내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이 결정적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핀셋 판결이고 그럼 조윤선 장관 투명인간이었냐 나는 모르겠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 노회찬 의원의 반응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 조윤선 전 장관 대통령 몇 번 독대했습니까? 정무수석 재직할 때. 독대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정무수석이 대통령과 독대를 안 하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나중에 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주무실 때 어떤 TV 프로 보고 주무시라고. 이런 드라마 보고 주무시라고. 예. 저도 드라마를 하나 봐야 잠이 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매우 친밀하고 사적인 이 메신저가 나와요. 예. 그런데 본인은 공적인 직원 자리에서는 난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기 포지션을 정한 것 같아요. 네.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그런데 표면과 이면이 다른 것들이 자꾸 증거가 나오니까 궁금해지는 건데 저는 1심 판결은 법원을 존중해야 한다. 김 변호사님 말씀 맞지만 이것이 무죄가 아니라 국민적인 법감정은 특검이 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고 자, 2심에서는 훨씬 치열하게 다퉈서 네. 관여도를 분명히 입증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앞으로 판결 나올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 나올지 간에. 뭐 제가 뭐 누구를 두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판결은요 국민 감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판결은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변호인의 반박 그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기존의 국회에서 만든 법과 대법원에서 쌓여있는 판례를 가지고 법리적 쟁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코 모든 사건이 그래요. 법적인 어떤 국민 감정을 하는 거 아니라는 점. 다만 양형 같은 경우에는 유죄인데 1년 할 거를 국민 공분이 너무 많으면 2년 할 수도 있고 피해 고인이 너무 불쌍하면 실형사 할 거를 집행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은 판사는 사람이니까. 네. 하지만 유무죄 판단은 엄격하게 증거로 하고 법리로 하는 것이지 국민 감정에 따라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신종수사다 8개월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문체부, 문화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부 돈으로 지원은 하되 네.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깊숙하게 개입을 하면 그것이 블랙리스트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게 하고 네. 그 헌법까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시혜적인 정책을 할 때는 팔길이 원칙.
간섭은 하지 않고 지원만 하는 그런 식으로 네.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질타하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그런 법원 그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아는 분도 계시지만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원은 하되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신 영역을 지원을 해주되 간섭을 할 경우에는 이게 아, 우리 쪽에 유리한 사람 저쪽 우리 쪽에는 반대하는 단체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반대의 입장에서 마찬가지 이제 적용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길이 원칙이라고 좀 이제 낯선 용어가 등장했지만 과거에 많이 쓴 얘기예요. 정치와 경제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예.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니까 지원은 당연히 해주되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정부는 중립적으로 하고 그게 하나의 문화 시장일 수도 있고 예. 문화예술계의 자체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정부가 옳다 그르다 개입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전문성을 각각 존중하라는 얘기인데 아, 아까 김 변호사님 얘기해서 국민적인 법감정 저는 법원의 판결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김기춘 비서실장 7년 구형 받았고요. 그렇죠. 3년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1심이지만 네. 지난밤 SNS에서 보니까 조윤선 전 장관의 이제 석방도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뭐 어떤 판사냐 주로 이제 봐줬다 안 봐줬다 이런 논란은 바람직하지 예. 않다고 보는데 이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이 판사분이 자 라면을 훔친 절도범에게 3년 6개월을 판결했다. 예. 그러면 라면을 훔친 죄가 나라를 훔친 죄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이런 이 질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세요. 네. 그럼 우리 법체계는 어떻게 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보도를 우리가 많이 해서 5년형이 최고형이고 직권남용 아닙니까?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여기에 가중치를 넣어서 7년 6개월이 최고형량인데 7년을 때렸으니까 검찰은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형을 참작해서, 거기다 또 고령인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저 법원이 1심에서 3년을 구형, 이 판결을 한 것인데, 이해는 됩니다, 머리로는. 하지만 예. 그 국민의 절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최종심, 2심과 3심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집행유예를 석방이 됐잖아요. 근데 구속돼서 6개월을 살았잖아요. 이 6개월은 그냥, 산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이게 만약에 전부 다 무죄가 나왔다고 확정이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수감생활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형사보장 청구권들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건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다만 그 집행을 좀 2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6개월 상, 나 억울한데, 이거 뭐 검찰한테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성립 안 하죠. 네.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가 네. 아니고. 형사부장 무죄가 나오면 뭐 말씀하신 대로 네. 형사부장 청구를 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또 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이 과연 이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재판부로서는 일단 이제 박 전 대통령 판결은 현재 이제 분리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제 판결을 딱 보면 블랙리스트의 총 책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이다. 네. 라고 네. 법원은 지금 1차적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위법한 행위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김 전 실장이 주도를 했다라고 봤고 이 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 그렇다면 김 전 실장에게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현재 상태에서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라고 네. 본 것이죠.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어떤 진술, 예를 들면 유진룡 전 장관의 진술 같은 것들을 보면 유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과 만나서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서 계속 그 유지가 되면서 유 전 장관이 결국은 사표를 내는 상황에 네. 이르렀다라고 본인은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른바 지시와 지휘를 했느냐 네.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아니다라고 예. 법원은 판결을 했지만 예.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보고 자체를 받아서 알고 있었느냐 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김 전 실장이나 누가 진술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예.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유 전 장관의 증언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제 법원에서 네,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죠. 예. 네. 박 전 대통령도 아마 이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심정차장 보기에는, 자, 이 공무원들,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인정이 되고, 또 어떤 노태강 국장, 지금은 이제 차관이 됐는데, 노태강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는 공범 관계가 맞다고 했고, 1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1급 이상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임명권자가 나가라면 나가고 그 자리 해라 그러면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노태강,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지금 문체부 차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2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급보다도 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기가 보장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니까 인사조치 해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 직권남용 내지는 강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많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네. 왜냐하면 가장 나중에 끝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앞에서 다 이제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박 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 하나 나왔죠. 그 다음 좀 이따 삼성 뇌물 나옵니다. 앞서 나온 재판들의 결과랑 그 각각 사건은 거의 같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 블랙리스트는 무죄. 그 다음 노태양 국장 찍어낸 강요는 유죄. 형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형량별 영향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13가지 중에서 이 강요랑 블랙리스트는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유죄되고 무죄된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전체 혐의에 뭐 영향 끼치기 아닐 건데 다만 제가 어제 이제 판결 내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건 뭐냐면 뭐 유죄 무죄 이게 아니라 그 이유인데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전부 다 공범입니다. 예. 그럼 특검의 머릿속에 굉장히 짚는 게 이 공범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지? 네. 하다못해 제가 맨날 얘기하는 독일로 보낸 돈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 공모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하나 유죄 하나 무죄한 이유가 뭐냐면 노태강 전 국장 찍어낸 데 대해서는 참 나쁜 사람이군요. 찍어내세요. 이 워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실한 지시의 증거가 있어서 공모를 본 거예요. 아하. 그런데 앞서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청와대 비서실 문체부에서 보고는 받아서 알고는 있었을 거야. 근데 당신이 야 블랙리스트 만들어 라고 지시한 건 없어. 첫 번째 회의에서 아 지금 좌파 문화예술계가 문제가 있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예.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돈 주지 마. 이렇게 지시한 건 없어. 이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공감을 조금 좁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흐름들이 뇌물이라든지 다른 이제 K재단이나 직권남 이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예. 그게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 이거 보도를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나쁜 사람이라더라 전언을 했어요. 네. 누구한테 들은 걸까? 노태강 국장을 대통령이 직접 알지 못했을 텐데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최순실에게 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노태강 국장이 해임되거나 파면되지 않습니다. 네. 좌천되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때 잘리는 아하, 겁니다. 예. 두 번의 워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백해 보이고 대통령의 지시로 어쨌든 노태강 국장을 이제 쫓아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도요. 사실은 많은 이 국정농단 관련 보도에서 대통령의 워딩이 인용된 적이 있어요. 세월호 관련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 거기가 해마다 지원을 받던 유명 출판사인데 네. 문학땡땡 출판사인데 여기를 대통령이 지목하면서 이런 책을 출간한 출판사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보도가 여러 차례 됐었어요. 네. 류진용 전 장관의 증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노태강 국장을 공무원을 부당하게 자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 공공관계 인정. 네. 이 워딩과 앞에서 블랙리스트 워딩이 다르지 않아요. 네. 수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핵 사유에 블랙리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탄핵 사유에 뇌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형사적으로 이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특검이 예.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뇌물죄가 가장 크다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헌법을 반하게 행동한 것에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로 언급이 돼요. 예. 탄핵 이 그때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탄핵 선고에는 예. 탄핵 결정에는. 그래서 이것은 또 이것이 인정 안 되면 배치되는 상황이에요. 상충되는. 그래서 저는 2심에서 이 부분은 더 치열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쟁점입니다. 이 재판부가 어쨌든 이 공범으로 보기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흥정 차장 예전에 유영하 변호사도 이 살인범의 어머니를 처벌하는 격이다. 블랙리스트 혐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것만 보면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물론 보고는 계속 받았지만 어쨌든 뭐 법원이란 데가 증거하고 그다음에 법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블랙리스트 부분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장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 계속해서 국정농단의 재판이 하나 둘씩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국정농단 재판 결과를 보면 특검이 일부 진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에서 승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3년 나왔고요. 이대 입시 학사 비리에서는 최순실 씨 징역 3년 나왔고요. 비선 진료에서는 뭐 김영재 원장이나 부인 박채윤 씨 또 이영선 전 경호관에 대해서 징역 1년이 나왔고요. 물론 삼성 뇌물에 대해서는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뇌물 관련해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실형을 받았던 점은 아주 그렇죠. 중요한 선입 판결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지금의 쭉 일련의 사건들을 늘어놓고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저게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형량에 영향을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워낙 이제 사건 자체도 큰 사건이었고 또 특검이 나름대로 또 수사를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뭐랄까요. 그것을 증거 능력을 보완하는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 이번 같은 경우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징역 6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집행유예를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2심할 때 아마 특검이 더 보완을 좀 많이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현재의 이러한 유죄 흐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 것이고 그 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네.